자, 이제 여야의 소식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권 총출동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서울시정 당신이 시장하던 때로 돌려놓겠다. 어째서 10년 전 이명박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단 말이오. 앞으로 가자는 시장이 좋은지 뒤로 가자는 시장이 좋은지 여러분이 이번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그대로 사퇴하는 이런 무책임한 사람을 다시 서울시장으로 뽑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잠시 후 이에 대응하는 야권의 총출동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논란이 지금 하나 있는데요. 편의점에서 알바생과 대화한 이후에 무인 편의점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제안을 해서 야권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박 후보의 해명은 무엇인지 먼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그렇죠.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청년 알바생들의 유단한 제가 알았습니다. 청년들이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로 생활시장이 돼야 되겠구나. 점주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저는 이런 거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중기부 장관 할 때 스마트 상점 무인 슈퍼를 보급하고 확산했었는데 오히려 무인 슈퍼를 해서 밤에 12시부터 아침 뭐 7시까지는 무인으로 이제 가게가 돌아가고 낮에 그 알바생들의 시간을 조금씩 줄이면서 대신 밤에 올라가는 매출만큼 조금 더 지불을 하는 거죠. 알바생들이 그렇게 되면 좀 덜 피곤하니까 손님한테 더 친절해지고. 박 후보의 입장은 알바생들이 야간 시간에 피곤하니까 무인 슈퍼를 통해서 알바생들의 피로를 덜어주자라는 취지였지만 야권에서는 무인 슈퍼하면 그만큼 알바직이 줄어든다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근 대변인, 공감 능력 전혀 없는 달라바에서 온 사람의 얘기로 들린다. 왜 그 자리에서 무인 슈퍼를 건의하냐. 장관 시절 지적 홍보하려던 것이면 안타까운 일이다. 박기영 부대변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꿋꿋이 일하던 청년 근로자를 우롱하는 행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는요. 기존 야간 종업원과 이익 공유 방안을 언급한 것이다. 일자리 축소 없이 동일임금 보장 형태다. 국민의힘의 논평은 4차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무식한 논평, 악의적인 논평, 의도적인 논평. 자,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께서는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면을 지켜보시는 시청자 입장에서 아마 국민의힘이 했던 논평에 공감하시는지 박영선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 설명에 공감하시는지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바라보려고 해도 박영선 후보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야간 시간에 무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질적인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 일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기 벤처부 장관 시절에 본인의 업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같은 메시지를 끄집어낸 것이 아닌가 싶은데 청년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겠다고 방문했던 자리에서 같이 맥락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당시 2017년 5월 달에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집권 초기에 상당히 얘기했으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들을 언급하고 실질적인 실행을 해나갑니다. 최저임금은 인상됐지만 그로 인해서 청년 일자리들이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되는 모순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박영선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많은 얘기들은 청년의 고단한 삶을 같이 어떻게 든든하게 지켜주겠다는 메시지보다는 조금 더 공허하고 허황될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면서 이 모순적인 상황들을 본인 스스로가 연결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지금 박영선 후보가 열세 있는 지지율을 극복하고 일어서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 행보에서 구설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과정이라면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행보들을 치러야 될지 민주당 입장에서도 고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병민 비대위원, 야당 비대위원 지도부의 입장에서 이 무인 슈퍼에 대해서 비판을 해줬고 야당의 견해인데 이재명 기자, 박 후보 캠프 측에서는 야, 좀 억울하다, 황당하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아까 그렇죠. 살펴봤지만. 그렇죠. 박 후보 측의 이제 해명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4차 혁명, 산업혁명을 위해서 무인 편의점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무인 슈퍼를 얘기하면서 또 다시 이제 낮에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시간을 줄이면서 예. 좀 더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뭐 다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과연 공감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경제적 차원에서 봤을 때도 무인식품을 한다는 건 사실 점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익 공유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일하지 않는 대신에 더 많은 월급을 줘라.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어느 나라 점주들이 공감하고 그런 이익 공유제에 참여할지는 약간 좀 의문입니다.